다시 아는 사람이에요? 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울산 큰굴의 게리모드 컨텐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리모드 컨텐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놀러오세요 고래면철의 2기 후속작. 네, 드디어 놀러오세요 고래면철 2기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우기가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고래면철이 너무 그리운 거죠. 남한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웠던 우기와 두기는 두디는 결국에는 남한으로 넘어갈 작정을 합니다. 자, 과연 우기와 두디는 무사히 남한으로 넘어와 고래면천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방금 두기라 했냐? 아니, 해 그냥 해. 두기야, 두기. 두디야. 두디 동무. 패트와 매트 같아. 두디 닥쳐. 미안. 감정 잡는 거 안 보이니? 유감. 부디 동무. 고조고 외람된 말이지만은 거 남조선에 있던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물론 고로디 고로디. 이 조선인민공화국에는 이 키보드만 있지 컴퓨터는 없다 그래. 이 살맛이 안 나네. 남조선 아새끼들은 그 인터넷이란 거를 하는데 그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남조선 가서 컴퓨터 좀 만지지 않겠어요? 렛츠고. 되게 날로 먹는다 두디. 그렇게 우기와 두디는 다시 남한으로 넘어갈 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고조 날래날래 따라오라우. 고조 남조 고조 무슨 일이야? 아, 왜 키가 커져 얘 자꾸. 나야 무슨 일이야? 고조 무슨 일이지? 잠깐 뭐야. 나 얘 연기 걱정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가자 저거 때리지 마시라요. 저희 연변에서 왔지 그 북한 사람 아닙니다. 말투가 불캉 사람인데? 그 어머님께서 그 이북계에서 사셔가지고 그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자는 제 동제입니다. 동제요? 동제? 진날에는 팥죽을 먹어야? 다친 것 같아. 아닙니다, 괜찮습네. 다쳤네. 이거 참. 괜찮습네. 아니야. 어떻게 일단 괜찮습네.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일단 이쪽으로 오시라요. 저 오시라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저쪽에는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선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해온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저희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따라오시지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남한이지요. 아니 나주평야 바바베 지어와 스치고 여기 어딨네가? 정말 집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 이곳은 저희 집터입니다. 여기가 강원도 두메산골에 홀로 살고 있던 아르베르도. 그는 옆집 우기야 두디를 구해주고 그의 집에서 복량하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 여기 이쪽으로 오시죠. 고맙습니다.
일단 상처가 너무 깊은 것 같으니까 일단 컴퓨터 좀. 맞아요, 역시 그 남자 선영이니까 바로 컴퓨터가 있구만. 잠깐만, 뭐야? 뭐지? 오, 뭐야 얘? 어, 뭐야? 어, 당신은 어 분신술? 아니, 이런 걸 유체이탈하면 어떡해? 뭐야? 아니, 도플갱어 둘이 만나면 아, 하나면 아니야, 죽는다고? 아니야, 세 명이어야 돼. 내다. 잠깐만, 나와봐 좀. 야, 근데 아파야지 뭐 안 아파냐? 아파해봐요 둘이. 아픈 거 아니야? 아파. 어, 그래. 여기 일단 누워요, 여기 일단. 아, 눕혀줘. 아픈데 내가 누워야 되냐? 잠깐, 어떻게 했더라? 어, 이거. 아, 누웠어. 누웠어. 아, 잠깐만. 이건 뭐지? 아, 지금. 지진이야. 잠깐, 왜 이렇게 떠오르네? 이렇게 강원도 도매상골에 진도 7.8의 지진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떤 음성 채팅. 가만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고정시켜야지, 고정. 두 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여기 저희 닮았다 목소리.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휴. 네? 강한 강한 지진으로 인해 몸이 싹 나와버린 우기와 두디는 다시 고래 맨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마는데 저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신세 저소 고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갈 데 없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 우리가 간다는데 네가 왜 거짓말이라고 해? 네가 거짓말이세요? 아니 이렇게 고맙습니다. 가는 겁니까? 신세진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붉은 발 제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널 제대로 키운 거.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저기. 그때 너도 인사해야지. 아, 맞다. 아, 수고하세요. 아니. 아. 안녕. 안녕. 야,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번 찍읍시다. 사진이요? 좋죠, 사진. 자, 아니 같이 찍게, 두디야 같이 있어야지. 혼자 찍어 여기서? 자, 찍습니다. 네. 자, 얼굴 작게 보려고 뒤로 가지 마세요. 누가 나 자꾸 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누가 나 밀어. 자, 야 둘이 신경 좀 버리지 마. 뭐야, 너 왜 뒤에 있어? 찍습니다. 자, 하나. 아, 뭐하냐? 가만히 있어봐! 일로와. 하나, 둘, 찍었다. 가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왜요? 잠깐! 무슨 일입니까? 데려가줘. 뭐라고요? 나도 데려가달라고요. 끝. 뜬금없는 소리야? 그래요. 같이 갑시다. 에? 뭐야? 데려가 달라면서 같이 가자니까 뭐야래?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잠시만, 짐은 싸가지고 가야지 일단. 짐 싸우세요 빨리. 데려가. 아! 가자. 뭐야? 야, 가자. 짐은... 야. 그렇게. 강원도 도매산골에 혼자 살고 있던 그 착한 청년 알베도의 집까지 함께 고래맨션으로 들고 가게 된 우기와 두디. 이 버리자, 이거 집 안 되겠다 이거. 하지만 집은 너무 무거워 걸을 수가 없었다. 저희 근데 저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거 제가 남조선에서 잠깐 살 때 그 살았던 그 고래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아주 친절하고 그 인심 좋습니다. 아니 무슨 왜 칸나 새끼 왜 이렇게 트집 잡는 게 많나? 아니 우리 근데 어디 있다가 그렇게 다쳐서 왜 저희 집까지 왔어요? 저거 우리 뭐 운동 나온 아저씨냐? 하나 둘 야 좀 이따 나무에 등 좀 박치자. 좋다. 아니 거의 다 왔습니다.
맞습니까? 야 누구 바다에 있는 사람 누구야? 파도 소리 들려. 어, 이제 안 들린다. 아니 저건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래 맨션으로 두디 동지 다시 오게 된 도착했다오. 옆집 고기 두디. 아니 고래 맨쇼였네. 아, 고래 맨쇼인데 고래 쟤 안 체크 이거. 민나 아니 우기 형이랑 두디 형 잘 있겠지. 야씨. 오. 야 니네 아직 오지 마봐. 우기랑 두디 아직 오지 마봐. 어. 자 일단 여기서 그 일본 만화에서 흔히 있는 거 있잖아. 사람을 죽여야겠냐. 회상하는 거 회상하는 거. 자. 자 가자. 뭉게. 뭉게. 왕왕왕왕왕. 어이 학생. 예. 아이 그 아직까지 그 우기랑 어 그 옆집 아저씨랑 그 바보 기다리는 거야? 예. 아 안 와. 걔네 북한 갔잖아. 아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아휴 그래. 안 오면 그 아저씨 우기 아저씨 집에 있는 컴퓨터 제가 가질게요. 뭐 이 새끼 동네 살인사욕 챙기네. 아휴 저 하늘에서 잘 살아도 되지? 그 저 사람 누구냐? 몰라요.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 집주인이 나가서 대신 임대한 졸부란다. 신입이구만. 신입입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데. 신입입니다. 아저씨, 어? 아저씨 지금 이번 화에서 출연하는 거 아니니까 나가세요. 예. 아유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아휴 한번 그래도 집 청소라도 해줘야지. 난 사실 옆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띠띠띠 뜨리리. 우리 옆집 아저씨 맨날 여기서 소설 쓴다고 내가 맨날 빡치게 하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제 방송도 접고 옆집 아저씨랑 잘 살아야겠다. 우리 202호 그냥 문도 없네. 뭐야 이거 트랩을 설치해놨어. 그래 우리 202호 바보 갈 때까지 좀 민폐지만 그래. 언제 올려라. 이렇게 렉이 걸리지 짜증나게. 죽겠네. 아, 박생. 예. 네 추운데 들어가자. 예, 이거만 마저 쓰고 들어갈게요. 어. 어? 저. 어? 어? 뭐야? 저. 다시 아는 사람이에요? 빨리 컴퓨터 해야지. 두디야. 아이 진짜 컴퓨터 내 컴퓨터 빨리 컴퓨터 해야지. 두디. 잡고 싶다 빨리. 컴퓨터. 어? 어? 그거 어이. 맞아? 아니, 너 혼자 온 거야? 아저씨는? 씁니다. 아저씨! 어! 어이! 아, 수석아 형 봐! 도와주려고 했는데, 씨. 빨리 컴퓨터 해야지. 컴퓨터요! 컴퓨터에! 개찌질해. 나는 존나 너드야. 야, 그냥 왔는데, 야, 인사라도 해야지. 어떻게 살았는지, 야! 바로 집에 가버리면 어떡해. 야! 아씨 나 죽었어. 나는 아니 너무 기뻐서 죽은 야, 거야. 야 지가 설치한 트랩. 아니 왜 양반 이 뭐?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겨?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 렉이 너무 아저씨 어두들 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얘기하면 깁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몸 정이 돌아가고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요. 다들 잘 아저씨 갱기다나 갱기다 뭐야 갱기다요. 민나 그리고 소리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야 뒷북 치지 마. 뒤질래. 야, 나가 있어. 뒷북 치지 마.
여기 새로운 네, 사람입니다. 시끄러워서 하는 거. 누구 소개할게요. 우리가 한창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아, 아 저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다들... 괜한 짓을 했어요. 맞아요. 컴퓨터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씨. 다들 보기 좋아서 좋습니다 여기. 뭐라는 거야? 친구가 집이 없어서 여기서 잠시 묵어도 되나요? 그거 아, 나한테 물어봐. 집주인한테. 그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이 친구가. 아니 돈 안 내도 돼.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디서 방은 아이고. 방은 어디 있니? 사람 간에 의리가 있는데요. 어? 방은 어디 있죠? 이 친구 방은 어디? 저 옥탑방. 야, 여기 옥탑방에 있었어요? 아 옥탑방 새로 추가했어. 리모델링도 했나 보네. 우리도 몰랐는데. 추가.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좋잖아. 야 방 개 좋네. 어머나 세상에. 아, 깨끗하네. 어, 그냥 그래, 옥상에 있는 방이네. 아무튼 그 머리 위에 링 달린 양반. 예. 그래 환영합니다. 저는 302호 살고 있는 울산 큰구리라고 합니다. 302호 말씀이십니까? 예 아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환영해요. 그리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이 친구가 이제 401호 살고 있는 네, 학생입니다. 타로. 타로라고 해요. 아 401호의 타로군.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기 아가씨 일로 와. 예. 402호에 살고 있는 저스트 펄순이라고. 아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일 거야. 일까나?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400.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됐고. 피곤할 건데. 이제 쉽시다. 아, 네. 아니. 음성 채팅. 타이밍을 못 잡아. 그렇게 다시 고래맨션으로 돌아온 옆집 우기와 두디 그리고 알벨도. 그들은 과연 다시 고래벤처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바보야! 이거 뭐야 이게? 나 걸려. 누가 달았어 이거? 아 내가 달았나 예전에? 그래 북한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냥 뭐 군 생활 하다가 거슬려지 군 생활 하다가 어이 두디 동지 한강 그래 그 또 머리 다치진 않았고 뭐 하냐 왜 갑자기 수화로해 미친놈 말을 안 해 수화로 야 아니 이 친구 말을 설마 못 하는 거야? 이번이야. 아이, 제 사랑해 보고 싶었어. 나도 수화로 이제 나도 먹고 싶었어. 와락. 아, 저 친구 안 되겠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 아저씨. 형 이제 오토바이에서 살기로 했잖아. 에? 무슨 소리야? 어디? 아저씨 몸을 잃은 거야? 아저씨. 뭐?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 리북 갓난 새끼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그래 내가 이제 방송할 때 소리도 별로 안 질러. 그러면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뭐? 조금만 조용해줘. 이 개새끼 달아진 게 없구나. 알았어. 그렇게 고래 맨션엔 다시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다. 좋자!
이번에 올라갔어. 아들아, 옛날에 울산 금고래 방송이 있었단다. 그래도 지금도 있을 예정이란다. 야, 너 뭐야? 아저씨, 저 시험 기간인데요. 야, 너가 언제 공부한다 그랬냐, 임마. 에이, 아저씨, 저 고3이에요 이제. 닥쳐. 집 나가. 너 나가 빨리. 예. 남의 집에 들어오래. 아, 좀 쉬자. 아따, 저기요. 예? 여기 방금 소리 지른 거 여긴가요? 방금 뭐냐? 아닌데요? 아닌 소리 지른 거 여긴 거 같아. 여기 아닌데요? 아니 막 소리 지른 거 들렸는데 여기. 아닌데요? 아니에요?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래층으로 가야 되나? 예예예 예, 예. 저 아, 아니에요. 예. 아 힘들다. 여기쯤이었나? 여기요. 뭐야 저 당신을? 예, 저 맨 밑에 살고 있는 그 아 고시생인데요. 고시생? 언제 이사 왔어요? 예, 지금 예, 지하에 살고 있는데요. 아 저 저 아... 지하에서까지 뭐 청청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아 혹시 님이세요? 지하에서 어떻게 들려요? 무슨 소리야? 아닌데 이 목소리 맞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그 저희 옆집 아저씨가 소리 많이 지르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보세요. 예. 여기요. 이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 뭐야? 자동문이었나 여기? 난 나무 문인데.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어 저기요 혹시 당신이 그 아까 아니요. 있었나요? 아닌데. 제가 소리를 질렀냐고요? 예. 하,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저 소설가입니다. 소리 지를 이유가 없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나 카메라인데요? 아, 맞아. 정신 차려, 병신아. 아, 다시 정정하고. 소설가라고요? 네. 아니, 무슨 소설 쓰시는데요? 아, 그건 비밀이고요. 일단은 저 아니니까 옆집에 네. 가보세요. 옆집. 옆집에 무슨 뭐 인터넷 방송 뭐시게 한다고 뭐 그러니까 아... 거기 가서 좀 따지세요. 그럼 저도 시끄러워서 소설을 못 쓰겠어요. 생김새는 어디서 빌붙게 생겼는데. 아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시만요. 아, 님. 아 저기요. 저기요. 왜요? 왜요? 아 개새끼야. 모라칸노 잡아. 왜인데 지금. 모라칸노는 먹어. 모라칸노. 모라칸노. 네, 칸노 영화죠. 하셨네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혹시 개새끼야라고 하십니까? 언제 와? 아 진짜 언제야 진짜. 아무튼 저 아니니까 네. 저 나가주세요 빨리. 저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어? 아 방송하는데 방해되게. 어 잠깐만 당신 뭐라 그랬어? 사쿠라요? 뭐라는 소리요 얘가? 아까 당신 방송 뭐 어쩌고 했는데? 야 두디야. 예. 없애버려. 예? 없애버려. 뭐야 이 노망나가. 야 갖고 오라는 거 갖고 왔냐? 아 예. 어 꺼내봐. 아 여기서는 좀 그렇고 안에 어, 들어가. 알았어. 이 자식인 거. 재밌네. 그래. 아니 잠깐만. 어 두디. 아 등장. 아. 아 이크! 아 왜 이크 소리가 들려? 드디야 네? 이게 아니잖아. 아, 잘 지내보자. 예요. 그래. 너 이제 바보 아니냐? 예, 저 바보 아니에요, 형. 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 바보 새끼. 그렇게 고래 면전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